아이신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여러분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생각하시고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선택 끝나셨으면 저는 1번부터 리딩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칼리 여신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칼리 여신이 수갑을 벗어 던지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은 해방과 자유를 맞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상황적인 현실 속에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찾은 모습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에 도전을 했다거나 어떤 분은 시간에 얽매여서 생활을 하셨다면 이제는 좀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다거나 그리고 자신의 몸이 그동안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자유로운 몸으로 해방감을 느끼고 본인의 생활을 찾으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찾아서 떠나는 모습이에요. 과거에. 그리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불안 뒤에 안정을 찾은 뒤 고민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신 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더 나은 상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더 안정이 되고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과 허전함이 남아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자유는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가고 행복하고 발전된 생활을 하실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살림만 하는 가정주부가 아니시라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서 사람들과 협력을 하며 일을 하거나 연애적인 면에서 우정으로 시작되는 만남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가 여러분을 보는 모습에서 여러분은 말이나 행동 면에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매력이 넘치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외모 또한 화려한 외모를 가지신 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으신 분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남의 상황이 진행이 되었고 실망과 상실감이 큰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았어요. 아직도 그 사람은 1번 분을 생각하고 있고 좀더 나은 관계를 바라며 발전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별하신 분 중에 여러분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1번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후회를 하면서 다시 연락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이 두 장이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재결합이라는가 강한 운명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별하신 분이든 솔로이든 현재 만나고 계시는 분들은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좀더 발전된 만남, 앞으로 좋은 만남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신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현재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모아야 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인데요. 서로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돈을 모아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든 그 사람이든 서로가 사람들과 함께 참여해서 경제적인 면을 신경 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일에 관해서도 계속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하고의 좋은 성과가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는 일에 관해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방이든 일에 관해서든 편견 없는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사람들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 속에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략과 계획을 잘 세워서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계획이나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부각을 시킨다면 그 장점이 극대화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연애에도 기술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2등처럼 여러분하고 잘 맞다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만남이든 뭐 일에 관해서든.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그리워하고 짝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성을 좋아했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던 분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으로 본다면 새로운 일이나 아이디어를 찾아서 공부를 하거나 시작하신 분도 있어 보여요. 여러분은 앞으로 일이든 사랑이든 경쟁을 해야 하는 작은 혼란으로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은 경쟁이 불구하고 사소한 말다툼도 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오는 혼란이기 때문에 이겨내실 수가 있고 조금 바빠지더라도 금방 제자리를 찾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육식보다는 채식을 즐겨 먹어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음식을 가려야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안쓰럽게 보거나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마음에서 상대방은 정신적인 교감도 잘 나누고 서로가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옆에 있고 싶어 하고 선의의 잔소리도 여러분이 잘하고 주변에서 인기도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모두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솔로이든 이별하신 분이든 커플이시든. 가끔은 여러분들 중에 상대를 좀 철벽내지는 깐깐하게 대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이러한데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확실한 결정을 못하고 마음도 편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희망이 조금 없어지고 우울해하는 마음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고민만 하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이 가슴에서 느끼는 걸 머리에서 느끼라 하거든요. 마음에서 느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해요. 옛것의 나쁜 것을 버리고 변화를 하거나 새롭게 바꾸는 모습이에요. 네 가지 기둥이 기본 미덕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신중해라. 용기를 가져라. 정의롭게 생각해라. 도와주는 조상이 있다. 기억하고 이해를 해서 자신과 동화를 시켜라고 해요. 그리고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해서 행동하기 전에 호흡하고 사랑도 하고 일을 해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전진을 해라. 여러분에게 태양의 밝은 빛이 악기를 비추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블란체라는 여신이 있는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빛이 나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때로는 피곤하고 불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빛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평소에 잘 웃어주고 자신을 잘 어필하신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는 누군가는 직업적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던가 또는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충분히 있으신데, 여러분을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태양의 밝은 앞길이 비치고 있듯이 여기 이 카드에서 생각하는 사람, 권위 있는 남성을 뜻하거든요. 크리스탈을 보고 있는 이 남자는 사려가 깊고 반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과거든 현재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 중에 남성분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이익이나 남의 이익을 뺏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새로운 학문이나 기술 정보를 배우거나 그런 학문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축구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앞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다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리딩이 맞다면 앞으로 좋은 변화, 좋은 일이 생기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카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12장의 카드가 다 좋게 나와 있어요. 제가 리딩을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해요. 모두 다가. 과거의 여러분은 정신적,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시기를 맞았어요. 일적으로 보면 여러분 중에 기획이나 연예 방송, 또는 예술계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 보여요. 일의 진행도 잘 되고 발전했고 누군가는 도와주는 사람 만나서 긍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깊은 만족과 지속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혼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솔로분들은 원하는 이상형이나 상대를 만나신 분도 있어 보여요. 아직 아니라면 앞으로 여러분의 연애운이 상승해서 좋은 만남을 하실 것으로 보여요. 현재 여러 사람들하고 마음도 잘 맞고 일도 잘 되는 시기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금전에도 여유가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일을 잘 진행시키는 것 같아요. 아직 아니라면 분명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상대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모습은 과거부터 여러분하고 마음이 잘 맞다,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졌고 희생정신도 가지고 있어서 남을 위해 봉사할 줄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도 있어 보여요. 네, 있어 보여요. 그리고 서로의 궁합이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신적인 유대감이 깊어서 기존 연인들은 더욱 불이 붙는 만남을 하실 것으로 보여요. 이별하신 분이 3번을 뽑았다면 상대방은 화해를 생각하고 있고 다시 만나고도 싶어 해요. 상대는 여러분 모두를 일이나 사업도 잘해서 수익이나 성과도 잘 이끌어낸다고 보고 있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대화가 잘 통하고, 4번 분이 자신을 잘 배려할 줄 안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성애 그리고 부성애도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4번 분이 감정 기복이 있을 때는 상처도 잘 받고 조금은 짜증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도 해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집착을 하는 면도 보이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감정을 잘 숨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발렌시아라는 여신이에요. 단호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포기하지 않고 뚝심 있는 사람이에요. 의지도 강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채소나 과일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다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가끔 여러분은 상대방하고 싸울 때 강하게 자신을 좀 드러내요. 서로가 큰일에는 대범한데 작고 소소한 거에 다툴 때가 있거든요. 그걸로 서로가 잘났다고 하며 작은 걸로 크게 싸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져주고 상처는 여러분이 받는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은 손이 커서 무엇을 만들 때나 베풀 때는 크게 해요. 마음 씀씀이도 커서 주변 사람한테 잘 나눠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친절한 행동, 따뜻한 말, 봉사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계속 감정 기복이 있을 때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지금처럼 남에게 베풀고 선한 일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수업을 통해서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 느끼고 본인의 마음이나 정신에서 오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고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모두의 기억은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좋은 것을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애완동물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정과 아이의 여신으로 동물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큰 사람을 말해주는데요. 특히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신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앞으로 위대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 온다고 하거든요. 태양 아래 요정이 연꽃이 있는 물 속에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고 주변 환경이 화사해요. 태양이 비추는 봄부터 여름까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새로운 변화나 시작을 못했다면 이러한 시간이 온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아주 좋게 보고 있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하고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상대방하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만남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여기 카드 나와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요,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을 보는 모습에서 프리마베라는 여신이거든요. 시작하는 사람, 실행, 실습, 잠재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내면이 성숙된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해심도 많고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글을 잘 쓴다거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상대가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상대에게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배려하지 않은 모습에 상대가 실망하신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심을 좀 많이 한다거나 사랑보다는 경제적인 면을 더 중요시했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집착을 하는 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다거나 그 사람이 자기만 아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남처럼 느껴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중에 상대방에게 그렇게 대하고 행동하셨던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어장관리 또는 자신의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쓰신 경우도 있어 보여요. 또는 곤태감을 느끼거나 약간의 관심 정도만 두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거나 편안하게 만날 수 없었고 불안정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소극적으로 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는 애정운이 좋은 시기로 보여지고 있고 서로 호감을 가지며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만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 또한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서로 화해를 하고 관계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있고 우정을 바탕으로 두 분이서 만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친구를 더 챙긴다고 보고도 있지만 솔로이든 커플이든 상대가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여러분이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이 와서 서로의 만남이 소원해지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이 많아서 힘들기 때문에 연애를 조금 하기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런 모습에서 상대는 일을 뚝심 있게 하고 있다. 고집스럽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방어적인 태도로 자신을 대한다고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상대하고의 앞으로의 만남은 뭔가 깨달음이라든가 성숙된 만남을 통해서 두 분의 만남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과일처럼 익어가는 그런 만남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신의 내면을 따라라는 카드인데요. 6가지의 정신 능력을 따라라. 기억, 지각, 의지, 직관력, 상상력, 마음을 느끼면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머리로만 따지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따라서 마음을 잘 들여다 봐라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기쁨을 전한다라는 카드예요. 기쁘게 살아라는 뜻인데요. 신체 활동으로 요가 같은 운동을 하거나 문화 생활을 함으로써 웃음이 넘치는 생활이 시작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해주는 조언인데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하트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자 가족과의 관계, 여성과의 과정을 이룬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의 애정적인 문제나 가족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상대 남성하고 시작하는 연애를 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주변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서로가 바빠서 연애보다는 일이 우선시되는 미래가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해결이 될수 있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사랑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크게 애정적인 면에서 위기나 그런 것은 보여지진 않아요. 단지 서로 경제적인 면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조금 소원했던 그리고 조금 소원해질 수도 있지만 상대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만남 하시고요. 앞으로 더더욱 발전되는 그런 관계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기서는 상대방은 여러분이 일이 바쁜 사람이다라고만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